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정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국민의힘이 이번 주말 오늘과 내일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당도 지금 뭐 겉으로 오는 주말이니까 큰 얘기가 없는 것 같지만 당도 거의 뒤집어지다시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도 아마 오늘 밤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많은 걱정들이 나오고 있고 많은 우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긴급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내일 오후 4시 긴급 의원총회에서 김기현 대표가 당직 개편을 단행을 합니다. 오늘 모두 임명직 당직자는 모두 사표를 냈고 김기현 대표가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전원에 대해서 당직 개편 임명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뭐 승부처라고 합니까?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김기현 대표가 내놓는 이 당직 개편안 누구를 임명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여의도 연구원장입니다. 이 세 자리에 누가 임명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현역 의원들이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김기현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겁니다. 현역 의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김기현 사퇴를 주장하게 되면 다시 이제 당은 뒤집어지고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마 오늘 밤에 고민이 많을 겁니다.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주말인데 밤늦게 다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는 이럴 때는 정말 원칙대로 가야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내일 오후 4시 긴급 의원총회에서 김기현 대표가 내놓을 이 당직 개편안, 이 당직 개편안에 따라서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초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가장 고민이 많은 오늘 내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지지자들에게 가장 보여줘야 될 가장 1순위가 선거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치가 아무리 정말 뛰어난 리더십이 있더라도 지지자들이 지지를 할 때에는 선거에서 이기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선거에서 지는 정치인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력 장악 의지도 있어야 하고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하고 그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태우를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사면 복권을 시켰고 김기현이 김태우를 공천했고 당에 전력을 쏟아부었는데 정말 예상 밖으로 17%포인트 차이로 졌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사퇴하라. 김기현이 책임을 져라. 맞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게 뭐 강서구청장 선거 하나로 당대표가 물러날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선거 과정 내용이 좋지 않았다. 또 총선을 앞두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사퇴는 안 됩니다. 김기현 사퇴는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김기현 사퇴를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 민주당은 제외하고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 많은 사람들이 김기현 사퇴, 김기현 책임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봐서 두 가지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총선까지 이 통찰력을 갖고 꿰뚫어보고 김기현이 사퇴하고 난 이후에 이 당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책임감 있는 통찰력으로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 그냥 이 정도 심각하니까 당 지도부가 뭐 다 물러나야 하지 않겠느냐, 자신의 이미지 관리하는 정도에 김기현이 사퇴하고 나면 당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질 것인가에 대한 예측 능력이 부족한 경우, 그 다음 나머지 부류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임명직 당직이 모두 사퇴를 했는데도 김기현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물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싶은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어떤 형태로든지 타격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런 것입니다. 뭐 개별적으로 홍준표나 이런 이야기를 할 거리는 아니고, 그러니까 기성 정치권의 행태,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개혁 정치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기성 정치권, 정치 공천, 총선 이런 문제는 기성 정치권에 맡겨라. 윤 대통령이 자꾸 개입해서 개혁 공천 뭐 이렇게 가면 골치 아프다, 부담스럽다,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김기현을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오늘 밤에 김기현 대표와 윤 대통령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내일 당직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권, 그 다음은 통합입니다. 수도권에 이제 주요 당직을 전부 수도권에 맡겨야 된다라는 건 뭐 분명해졌습니다. 김기현이 수도권이 아니고 울산인 만큼, 또 수도권에서 김기현의 이 경쟁력이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났습니다. 보완한다라는 의미에서도 주요 당직은 전부 수도권에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 수도권에서 폭망을 했습니다. 수도권에 현역 의원도 몇 명 없습니다. 사실은 뭐 꼽아보면 삼선이 안철수, 유이동, 재선이 김성원, 박성중, 송석준 뭐 이런 몇 명 정도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그래도 좀 균형을 잡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통합의 개념, 탕평 통합의 개념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기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수도권으로 전부, 전 주요 당직을 가능하면 수도권으로 다 몰아주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비상사태입니다. 비상의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그렇게 써도 괜찮은 것이, 그러면 너무 수도권만 하면 정말 중요한 영남은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많은 인선들이 남아 있습니다. 당직자보다 사무총장은 정말 중요하죠. 공천을 모두 실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앞으로 혁신위도 만들어야 하고 인재영입위도 만들어야 하고 더 중요한 선대위도 만들어야 합니다. 또 공천위도 만들어야 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인선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당직 개편은 수도권에 몰아주기를 해야 한다. 현역 의원이 없다. 수도권 원외까지라도 수도권으로 몰아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많은 인선들, 주요 인선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안철수, 나경원 뭐 모두, 권영세 모두 다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원내 원외 가릴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통합 이야기를 합니다. 통합은 이준석, 유승민을 제외하고는 모두 끌어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이준석, 유승민이 아니라면, 저렇게 노골적으로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모두 끌어안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당직 개편에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지킨다면 내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아마 김기현 대표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지금 뭐 혁신위도 만들어야 하고 인재 영입도 해야 하고 공천도 해야 하고 선거가 되면 선대위도 발족을 시켜야 합니다. 이제 한동훈을 비롯해서 원희룡, 많은 또 윤석열 정부의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원들을 활용할 앞으로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김기현 대표 체제를, 김기현만이라도 이 대표 체제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수도권, 원내든 원외든 가리지 않고 수도권 중용, 통합, 유승민, 이준석을 빼고는 모두 끌어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당 쇄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6개월여 남은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국정 스타일,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은 뭐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이 일관성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많이 합니다. 민주당과 협치가 필요하다, 정치를 복원시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 바꾸면 집니다. 승부의 재개에서 일관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승부에 들어가기 전에 진 겁니다. 그렇게 이제 무장해제하라라고 하는 요구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국정의 방향은 옳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스타일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뭐 홍보라든지 정책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관성이 무너지게 되면 승부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걸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당내에서도 또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계속 윤 대통령 책임론을 거론을 하는 겁니다. 김기현을 때리는 것은 윤 대통령을 때리고 싶다. 다시 기성정치권에 그런 정치를 부활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읽힙니다. 아마 오늘 밤 김기현 대표의 머리도 복잡할 겁니다. 윤 대통령도 아마 취임 이후에 가장 골치 아픈 하룻밤을 보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대로 그동안 해온 대로 큰 원칙에서 줄기는 바르게 가고 있습니다. 자잘한 것들이 언제나 그런데 이 디테일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제나 이 디테일에서 승패가 갈리게 되고 이 자잘한 것들이라고 하지만 이것들이 더 중요한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큰 가닥을 잡았으면 원칙대로 가야 한다. 원칙대로 갈 때는 내려놓을 때는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윤석열 국정의 방향, 윤 대통령이 내년 4월 총선을 윤 대통령의 얼굴로 치른다라는 게 분명한 만큼 여기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 윤 대통령의 스타일이 무너지게 되면 내년 선거는 해보나 마나입니다. 그걸 지킬 수 있다면 나머지 것들은 모두 양보할 필요가 있다. 모두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통합, 유승민, 이준석을 빼고는 모두 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도권, 현역 의원들이 부족하다. 그러면 원외도 모두 안을 수 있습니다. 나경원도 있고 권영세도 있습니다.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친윤, 뭐 비윤, 반윤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친윤입니다. 이준석, 유승민을 빼고는 모두 친윤입니다. 김기현으로 수도권 선거 치를 수 있겠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로 뭐 원희룡, 한동훈, 나경원, 권영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두 내려놓고 정말 생각하면 길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김기현이 사퇴를 하면 뭐 본인도 아마 깔끔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도 없을 겁니다. 그건 궁극적으로 노리는 부분은 민주당이 가장 주장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묻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국정기조를 완전히 바꿔서 이재명의 페이스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선은 힘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요. 오늘 정말 힘든 하루, 내일도 아마 힘든 하루가 될 겁니다. 김기현 지도부가 이 부분을 해결하고 내일 당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수습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고 윤석열 국정에 대한 이 지지자들의 또 국민의힘 당원들의 힘이 모두 결집해야 될 때다. 지금 어느 때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지를 모아줄 때고 힘을 모아줘야 할 때다. 어차피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로 치를 수밖에 없고 꼭 이겨야 하는 승부다라고 하는 점에서 다른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 논란을 접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